네, 안녕하세요. 가오루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운동 장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고 좋아하는 손목 보호대입니다. 미는 운동, 당기는 운동 모두를 할 때 사용합니다. 프레스 동작을 할 때 손바닥으로 미는 것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. 손바닥에 힘이 잘 실릴 수 있도록 이 보호대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. 또 예전에 압박 보호대의 경우 손이 저려서 한번 운동하면 풀고 다시 끼고 이것을 반복해야 했는데 이 보호대의 경우에는 착용을 계속하고 있어도 손이 저리지 않아서 풀고 끼고 하는 시간에 더 휴식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손목을 더 꽉 잡아줘서 안정적으로 운동하는 데에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복압벨트입니다. 코어 근육이 필요한 운동을 할 때 벨트를 착용해서 운동을 더욱 집중력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저는 밀리터리 프레스를 할 때 어깨 근육에 집중하기 위해 벨트를 착용하는 편이고 가슴 운동을 할 때에도 더욱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. 복압벨트의 경우 새 상품이면 질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벨트는 얇으면서 또 너무 뻣뻣하지 않아서 몸에 딱 맞게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는 하얀색, 예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이외에도 등 운동을 할 때 등 근육 사용에 도움을 주는 스트랩과 더욱 강력한 손목 보호대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운동 종목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몇 달간 사용해보면서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해보게 되었습니다. 현재 개근질마트의 가을우주 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을 공식 홈페이지 가격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운동 장비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뜨끈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